지난 11일 한국 인천시 영종대교에서 차량 106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5명이 부상당했으며 그중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부상자 중 중국인 부상자가 7명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기사들은 사고 당시 대교 위 안개가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영종대교 위의 가시거리가 겨우 10여 미터였다며 이번 추돌 사고 발생 원인을 일단 안개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 앞에가 아주 앞에 아예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0km 오는데도 차가 전부 돌아가지고 전부 딱딱딱 사고 나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앞에 차 살짝 받았는데 뒤에서 네 번을 받쳤어요. 그래서 계속 기차들이 와서 받는 거예요. 인천기상청은 사고 발생 당시 인천공항 부근의 가시거리는 600m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종대교는 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 바다 안개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수십 미터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00년에 완공된 영종대교는 인천시 육지부와 영종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 4,420m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하는 고속도로의 일부분입니다.